안녕하세요 여러분, 누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양념 돼지갈비를 만들 거예요. 양념 돼지갈비를 직접 재워가지고 만들 건데 꽤나 괜찮은 레시피예요. 이거는 웬만하면 가정에서 있는 재료들로, 뭐 없는 건 조금만 더 사가지고 가정에서 만들 수 있게끔 레시피를 약간만 줄이고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재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. 약간 걱정인 거는 이 레시피로 인해서 한국 집밥의 돼지갈비의 그 레벨이 좀 올라가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돼서 돼지갈비집이 장사가 조금 덜 될까봐 좀 걱정. 이지만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. 돼지갈비인데 전 오늘 목살로 할 거예요. 살코기도 많고 그렇다고 지방이 없지도 않죠. 지방이 충분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어서 구워 먹기에 굉장히 좋은 부위죠. 한번 맛있게 재워 보겠습니다. 재우면서 약간의 꿀팁도 제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. 좋았어. 자,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자, 재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대단히 대단하진 않습니다. 자, 받아 적으세요. 황설탕, 백설탕 아니고 황설탕 128g, 그 다음에 후추 0.5g. 후추는 이런 갈아서 쓰는 후추가 아니고 그 집에 사용하는 게 털어가지고 쓰는 가루 후추 있죠? 그거 쓰시면 돼요. 저는 집에 그 후추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식당에서 많이들 맛의 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원이 들어가는데 전 집에 미원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굴소스를 조금 넣을 거예요. 굴소스나 미원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사기 아이템이죠, 이 굴소스도. 이제 또 한식에다가 굴소스 넣었다고 또 악플 달릴 수도 있겠죠? 개의치 않아요. 아니야 아니야, 나는 악플에 지지 않아, 나는. 마음이 콕콕 박혔는데? 악플에 개의치 않습니다, 저는. 굴소스, 미원 대신 넣고요. 그 다음에 정종 5g인데, 집에 정종이 지금 없네요. 미림을 정종 대신 사용을 해줄 건데, 자, 정종이나 미림 5g, 간장 55g. 저는 간장은 개인적으로 이 샘표의 양조간장 501 좋아합니다. 간장 55g, 물 240g. 이거를 냄비에 우선 끓여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양파 40g, 마늘 60g, 에다가 생강을 한 10g 정도를 넣어줄 건데 집에 지금 생강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마늘을 한 70g 정도 준비를 하고, 그리고 대판 20g인데 요 정도면 20g 되나? 40g이네? 좋아. 대파, 그리고 중요한 게 파인애플. 파인애플은 캔 파인애플 사용하시면 됩니다. 파인애플이 향도 있지만 넣는 이유는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가지고 고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. 이것들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전 믹서기 설거지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핸드블렌더로 갈아줄 거예요. 부어줍니다. 자, 이거를 끓이는 동안에 이제 고기를 손질을 해주는 게 좋겠죠? 자, 이게 끓으면은 불을 꺼놓고 칼집을 넣어줍니다. 자, 한 면은 세로로 넣어줬으면은 한 면은 가로로 넣어주세요. 자, 한번 끓여준 소스는 체에 걸러주고요. 자, 이 간장 소스를 식혀가지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근데 재워줄 때 약간의 팁이 있어요. 그리고 재운 다음에도 약간의 팁이 있어요. 그러니 잠시 더 지켜봐주세요. 저게 식는 동안에 우리는, 자, 우리가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면은 항상 곁들여서 나오는 게 이 겨자 소스. 뭔지 아시죠? 양파에다가 이 겨자 소스에 양파를 담궈가지고 같이 먹잖아요. 이게 있어야지 더 돼지갈비가 맛있겠죠? 그러니까 이 겨자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, 이 겨자 소스의 비율은 겨자, 이 연겨자 1대, 물 4대, 간장 4대, 설탕 4대, 식초 4입니다. 지금 이게 8g. 겨자 8g. 물, 간장, 식초, 설탕은 32g씩 들어가면 되겠죠? 자, 겨자 소스 쉽죠잉? 자, 소스가 다 식었어요. 자, 이제 이거를 재워주는데, 이걸 재울 때 식용유를 좀 섞어줘야 돼요. 이 돼지갈비 전문가가 섞었을 때와 섞지 않았을 때가 구웠을 때 그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. 자, 다 식힌 양념을 돼지갈비에 다 붓고, 식용유 10g 자, 이 정도면 10g 되겠죠?
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팁은 이 재운 갈비를 냉장고에다가 냉장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냉동실에 하루 보관을 할 거예요. 이거를 냉동실에 하루 넣고 이걸 다시 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워 먹을 거예요. 이 양념에 재운 돼지갈비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을 하면은 이 돼지갈비 안에 있는 제가 돼지는 아니고요. 이 돼지갈비 안에 있는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해동이 되면서 이게 다시 돼지갈비 안에 그 수분이 빠진 자리에 이 양념이 배이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고기에 간이 더 잘 배이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얘기도 제가 아는 갈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긴데 실제로 갈비집에서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거를 얼려가지고 해동을 시킨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. 돼지갈비가 잘 숙성이 되었을 거고 쟤 고깃집 냄새 나지 않아? 진짜 진짜 웃긴다. 쟤 딱 그 냄새야. 좋아, 먹자. 냄새로는 일단 합격. 물론 숯불에 굽지 않아가지고 고깃집까지는 아니겠지만 맛있네. 진짜? 내가 불향을 좀 냈어. 맛있어 맛있어. 아빠랑 먹을까? 일단 맛을 한번 봅시다. 맛있네. 고깃집 맛이 나요. 근데 맛있어. 애기도 냄새 맡게 해줄까? 냄새 맛있어? 먹으려고 그래, 도와줘. 안 돼, 먹으면 안 돼. 우리 애기는 아직 못 먹어요. 맛있어. 양념 맛있네. 갓김치랑 엄청 맛있어. 그래? 갓김치. 그만큼 넣어서 뭐 알아? 맛있다.